네, 패러렐 유니버스 시리즈가 나오면서부터 팬더도 네이밍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뭔가 약간 쭉 올리는 게 이제 자꾸 혓바닥이 길어져요. 막 밀글래면 한참 걸려요. 2018 리미티드 에디션 팬더 USA 패럴렐 유니버스 아메리칸 엘리트 레이싱 텔레캐스터. 아, 여기다 뒤에다 슈어버커까지 딱 달아줬으면은 이거 뭐 아주 아, 뭐 알아 먹을 수가 없는 네,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팬더 USA 패럴렐 유니버스 아메리칸 엘리트 내슈빌 텔레캐스터.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슈빌 텔레의 뭐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은 확실히 뒤쪽에 박혀 있는 저 험버커인데 좀 그거에 좀 특징을 잡아가지고 네이밍을 조금 짧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그렇다고 그래. 드네요.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265만 원이요. 이게 지금 저희가 패럴렐 유니버스 시리즈를 하면서 약간 본적 없는 가격대, 본적 없는 디자인에 네. 익숙한 소리란 말이죠.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는 근데 싱싱싱이니까 네. 익숙한 소리가 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픽업 구성 자체가 우리가 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구성인데 얘는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픽업 구성 자체가. 싱싱홈의 뭐를 이것도 엘리트 바디예요. 엘리트 그렇습니다. 텔레 바디에다가 뭐를 뭐 어떻게 사운드 조합이 될지 약간 예측이 좀안 되는 그런 지금 스펙인데요. 265만 원의 가격대, Made in USA, 97.5cm 전장이고요. 두께가 이게 또 얇아요. 41 플러스 2mm거든요. 그러니까 스콰이어 정도로 얇아요. 네, 이게 딱 보면은 바디가 오 얇네 이 예. 느낌이 딱들 정도로 확실히 네, 두께감이 적습니다. 41 플러스 2mm. 그리고 12 플랫 뒤틀렌 76mm로 아주 일반적이고요. 스탠다드하고요. 네, 바디는 애쉬. 그리고 넥은 메이플 모던 C2D입니다. 컴파운드 예, 레디우스 그렇죠. 적용되어 있어서 약간 이쪽에서 네, 둥근 느낌으로 점점 펼쳐놓은 펼쳐집니다. 네, 이렇게. 펼쳐지죠. 네, 이게 통넥이죠? 아니네요.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거네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네, 뒤쪽에 스컹크 라인이 없어갖고 보니까 예, 네, 보니까 통넥이 아니었습니다. 예. 네, 머신 헤드는 디럭스 락킹 캐스트 쉴드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799mm 본넛입니다. 이게 아까 그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9.5에서 14까지 아, 상당히 상당히 많이 확 변하네요. 가네요. 네. 여기는 거의 아이바니즈예요. 예. 그렇습니다. 뒤쪽도 C2D, 앞쪽에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9.5에서 14인치, 240mm 반지름에서 355mm 반지름까지 상당히 전체적으로 둥글다가 앞뒤로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22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648mm 스케일 길이에 브릿지에 쇼버커가 달려있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들과 니어 쪽에 넥 쪽에 퓨어 빈티지 64 그레이 버텀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버텀 회바닥. 네. 원 볼륨 원톤 파이브. 회바닥이에요? 그래. 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네, 회바. 점점 회바닥이 길어지고 있죠, 지금. 예. 네. 네, 식스 세들 스트링스 로바디 하드테일 블락 예.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글로스 니트로 셀룰러스 락커 핀이십니다. 네, 그럼 바로 무게를 달아볼까요? 무게는 아주 일반적인 것 같은데 뭐 오늘 무게가 우리가 다 엉망인 관계로 34냐 43이냐 예, 34냐 43이냐 3443그 중간일 것 같은 생각이 회바닥이냐 드네요. 뭐 네, 이런 회바닥이냐. 오히려 오, 이것도 무거워요. 야, 무거워 우리는 오늘 진짜 감이 감이 아니에요 아니었네요. 이거 완전히 선생님이 요새 디테일이 상당히 좋으셨는데 선생님도 오늘 완전 전멸하셨네요. 3.51. 그다한요 정도 중간 언저리에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5웨이니까 이것도 듣던 소리죠. 네. 이게 또그 버튼이 달렸어요. 쇼버커. 어우, 쇼버커 엄청 크네. 손 손의 버튼이 있어. 활용도가 상당한데요. 저 빠진 소리 상당히 열정입니다. 이게 험버커가 저러니까 게인 톤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마샤 이거요? 마샤라고 참잘 어울려요.
로버커 S1 스위치 요게 소리가 좋네. 그리운 펜더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들어요. 오 좋다. 펜더의 크런치 박스. 쇼버커. 사운드를 듣는데 오, 도대체 달랐어. 왜 이름이 내슈빌 텔레인지 모르겠네요. 내슈빌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 마샬 클린, 마샬 게인. 활용도가 높은 사운드가 그래요. 납니다. 아주 스탠다드하고. 네. 거기다가 뭐 쇼버커의 그런 뭐 개인 톤도 꽤 많이 빠진 편이고요. 그럼 바로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세트 그런 느낌이에요. 네, 패럴렐 유니버스라고 하기에는 뭐 조합이 그렇게 특이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저 픽업 조합이 상당히 뭐랄까 우리가 익숙한 괜찮아요. 소리, 네, 우리가 익숙한 소리와 그리고 또 어떤 사운드의 다양성과 또 팬들의 매력을 되게 잘 실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저 픽업 세트 자체가 하나의 라인업이 됐으면 좋겠는, 네. 그런 그 뭐 우리 아이바네즈 그 디마지오 세트처럼 네네네 노벨존처럼 네. 막 한
밸런스를 잘 잡은 세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에는 뭐야 그랬는데 막 갖다 붙였어 이랬는데 네. 좋아요 지금.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시리즈가 나온 데 대해서는 되게 환영하고 이렇게 하네. 너무 우리 스타탕 텔레밖에 없다가 이런 거 딱 나오는 것 되게 좋고 아쉬운 거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를 장착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거 참 아쉽죠. 그러게요. 네. 그 생각. 그러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좀 단단하거든요. 네. 좀 풀어줄 거 아니에요. 네, 트레몰로를 좋아. 네.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를 듣고 내쉬빌이라는 이름이 조금 뛰어들어 시키면 네. 내쉬빌이랑 뭔 관계가 있을까요? 내쉬빌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들어가면은 더더욱이나 저 픽업 세트와 잘 더 조합이 예, 네. 패러렐 유니버스라는 말과도 조합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이제 쇼버커 퓨어 빈티지 네. 그리고 그레이 버텀 네. 이게 아이바네즈의 노벨존이 있다면 펜더에는 쇼빙그가 있다. 쇼빙그가 있다. 네, 네. 그레이 버텀 네. 하겠습니다. 네, 회바닥이죠. 회바닥. 네, 회바닥이 요것도 스트랩에 장착해도 그대로 장착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근데 저 조합 자체가 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다르네. 네. 이 매력이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진짜 오득점을 받지 않을까. 네, 요새 나오는 우리 펜더에서는 보기 힘든 네. 그 옛날의 매력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픽업 세트였어요. 265원이네요. 네, 점수 몇 대 몇? 8-8-5. 네, 지난 시간보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황당한 조합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가는. 네, 그리고 이렇게, 의미 없이 긴 모델명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점수를 받아갖고 갔는데요. 저는 패럴렐 유니버스가 사실 걱정이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 오늘 첫 등장이 나쁘지 않네요.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더욱 조금씩 이제 그 조합의 어떤 괴팍함이 조금씩 짙어질 텐데 그래도 뭐 크게 기대가, 걱정 네, 기대가 되지 되고,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패럴렐 유니버스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